부추는 이렇게 한번 심어 놓으면 많이 나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낭콩을 주시네. 요새서 강낭콩을 주십니다. 부추는 이렇게 한번 심어 놓으면 이렇게 많이 퍼집니다. 지금 여기에 다 부추가 이렇게 많이 났어요. 다 잘랐는데 며칠 사이에 또 이렇게 컸습니다. 부추는 이렇게 며칠 사이에 자르면 그날로 바로바로 이게 1cm는 커요. 그래서 한번 심어 놓으면 계속 먹을 수 있는 게 부추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많이 퍼져 있어요. 월동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가을에는 얘가 꽃이 핍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어요. 여기에도 이렇게 또 부추가 많이 났습니다. 풀 깎는 기계로 다 깎고 며칠 후에 또 이렇게 부추는 이렇게 컸습니다. 해가 갈수록 자꾸 번져요. 반년생 부추입니다. 한번 심어 놓으면 계속 뜯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가 다 이제 부추밭이 될 겁니다. 풀도 깎았는데 벌써 이렇게 컸고 부추도 이렇게 벌써 컸습니다. 부추는 이렇게 잘 나왔어요. 부추는 잘라주면 하루에 1cm는 큽니다. 일주일이면 이 정도가 커요. 그래서 자꾸 잘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잘라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월동이 가능합니다. 추운 겨울에도 밖에서 얼어 죽지 않고 봄이 되면 수가 올라옵니다. 계속 잘라서 먹을 수가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한번 심어 놓으면 계속 잘라 드시고 또 겨울에도 월동이 가능하고 그래서 아주 좋아요. 계속 드실 수 있는 게 부추입니다. 하나를 심어 놓으면 자꾸 번져요. 번져서 부추밭이 됩니다. 부추밭이 돼요. 시골에서 부추를 잘라 왔습니다. 한 번만 심어 놓으시면 꼭 드실 수가 있어서 좋아요. 청양고추예요. 아주 맵습니다. 마늘 하나 넣어주고요. 고춧가루 하나, 둘. 멸치 액젓은 직접 만든 멸치 액젓입니다. 참치 액젓 하나, 올리고당 하나. 시골에 심어 있는 부추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부추가 많이 퍼졌어요. 퍼지고 제가 집에 가면 또 그 부추를 캐옵니다. 캐와서 베란다에도 심어 놓고 잘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인에게 또 선물도 해요. 페트병에 심어서 선물을 했습니다. 봄이 되면 또 싹이 나와요. 봄, 여름, 또 가을에는 이게 꽃이 핍니다. 꽃이 피고 해가 맺혀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이 부추를 볼 수가 없고요. 봄 되면 일찍 또 싹이 나옵니다. 한번 심어서 계속 먹을 수 있는 그런 채소가 좋습니다. 강장재료도 불리는 그런 게 부추예요. 익혀서도 먹고 또 이렇게 생으로도 먹고요. 양념으로도 쓰이고 또 부추죽도 하셔도 됩니다. 부추죽. 올리고당 하나 더 넣어줍니다. 두 개 들어갔어요.